안녕. 와우, 안녕. 너무 갑자기 켰죠?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이 샵에서 해가지고. 오늘 좀 다른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안녕. 우와, 필터가 좀다 맨날 하던 것보다 다른 거 꼈더니 좀 달라 보이네. 새벽에 온 그분이죠? 새벽에? 언제예요? 언제 새벽에? 항상 나나밤은 새벽에 했긴 했지만. 오늘 렌즈 바꿨나? 진짜 예리하다. 맞아요. 렌즈 바꿨어요. 제가 진짜 잘안 끼는 느낌인데, 완전 달라 보이죠? 렌즈를 바꿔서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어제 라이브 저였냐고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닌데. 아, 왕한테 보여줄 사진 안 들고 왔네. 보여줘야 되는데. 이따 다시 갔다 와야겠다. 중간에 없어져도 너무 당황하지 말기. 그건 나나밤의 필수 코스니까요. 조금 누구해 보이나? 뭐 하다 왔냐면은 오늘은 잠깐 일정 때문에 나갔다가 밥도 먹고 사진을 찍고 왔어요. 이따가 와우한테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따로 촬영 완전 촬영은 없었고. Please show a heart. 오늘 사실 날이 너무 좋아서 너무 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다에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서울 근처 바다 이렇게 쳐봤는데, 그래도 다 조금씩 거리감이 좀 있고 그래가지고 가지는 못하고. 바다에 가진 못했어요. 올해는 수영장도 한 번도 못 가고 바다도 못 갔어. 아쉽지만 뭐. 지금 손톱? 지금 뭐지? 베이비 핑크 색깔이에요. 이거 제 손톱이에요. 연장하는. 엄청 많이 길렀어. 우와! 너무 좋은 생각이다. NV 옥상에서 풀 파티? 너무 좋은데? 저희 회사 옥상에서 고기를 구워 먹거나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름이니까 한번 해줘야겠는데. 네, 지금은 살짝 더우니까 약간 가을 시즌 되면은 더 좋겠다. 헤헷. 맞아요. 지금 거기서 고기 파티를 했다가는 모기가 왕창 물릴 수도 있어요. 저 최근에 어디지? 최근에 어디서 물렸더라? 그때 우리 카리스마틱 멤버들 만나고 거기서 잠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모기 왕모기가 물었는데 여기 엄청 커다랗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 약간 이렇게 반점 같이 올라와가지고 진짜 모기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모기 엄청 이렇게 왕센 모기가 저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역시 퀸덤 얘기가 많군. 저번에 또 엄청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비하인드. 와우들이, 뭐지, 짧게 편집한 그 유튜브에서도 봤어요. 퀸덤 퍼즐 비하인드 이런 거. 와우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다 보고 있어요.
앞머리 많이 길렀다고요? 진짜 많이 길렀죠. 저 저번 생방 하기 전날인가? 그때 앞머리는 제가 항상 자르거든요. 그냥 그게 뭔가 마음이 좋아서 제가 항상 자르고 있는데 앞머리 잘랐는데 여기 거의 눈썹 가까이까지 제가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엄청 바보같이 나왔더라고요. 앞머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 지금 금세 또 이렇게 많이 길렀어요. 다행이야. 앞머리가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내 앞머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 오늘 조금 화장법이 달라졌더니 조금 달라 보이네. 좀 섀도우가 얹어졌죠. 제가 평소에 섀도우를 거의 안 하는데. 근데 자꾸 내가 약간 옆에를 왜 보고 있는 느낌이 들까? 이렇게 봐야지 정면을 보는 건가? 그래서 모두들 모기 조심하세요. 요즘 모기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놈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방금도 저희 방에서 모기를 보고 왔는데, 모기를 좀 빨리 잡아야 돼요. 마음이 좀 그래요. 나는 나우스에 투표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이제 1일 1투표잖아요. 맨날 투표한다면서요. 화이팅! 끝까지 화이팅 해야지. 러닝머신 타면서 듣고 있어요. 러닝머신은 너무나 재빠르고 숨이 찰 테니까 나는 그럼 좀 나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투표 동료 영상, 이게 궁금해요? 투표 동료 영상 NG 없이 찍었나요? 네! 원샷 원킬로 찍었습니다. 근데 뭐 짧은 그런 거여가지고 투표하십시오 이렇게 한 거죠. 꽤 만족해 하셨어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프로 PRO 이거? 뭐지? 너무 빨리 지나가면은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눈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뭘까? 윙크. 생방 얘기를 안 했잖아. 맞다. 생방 얘기를 안 했죠. 저번 생방 때 상당히 떨렸어요. 진짜 엄청 엄청 떨렸어요. 생방이 잠깐 또 텀이 있다가 이렇게 생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텀이 있으니까 또 뭔가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이게 조금 이것만 다시 할게요. 헤이 이게 좋겠어. 어쨌든 그래서 또 약간 오랜만에 하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너무 떨렸고 진짜 뭐지? 우리 라이즈업 무대할 때도 앞에 팬분들 이렇게 다 계셨단 말이에요. 그때도 너무 설레는 동시에 너무 떨렸어요. 떨리고 이제 발표할 때도 뭐라 그럴까? 그날 그냥 하루 종일 시작부터 긴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막 체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엄청 떨고 그래가지고. 근데 와우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와우들 보면서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진짜 손에 땀이 엄청 쥐어지는 거예요. 엄청 떨렸어요. 그래서 딱 불렸을 때도 진짜 떨렸거든요. 하고 나서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카리스마틱 나오길래 그냥 이렇게 한 건데 멤버들이 엄청 웃던데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도 엄청 엄청 부족하지만
남은 경연도 조금 한 발자국이라도 더 성장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뿌듯했고 너무 감사했고 뭔가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더 지켜야겠다고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해요.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어떻게 글씨라도 써드려야 되나? 진짜 진심이에요. 소감 준비한 거냐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이게 어쨌든 중간 집계 결과였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말이 나갔던 것 같아요. 아직 막 완전 최종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준비하진 않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날 생방 끝나고 나서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정말 그날에 진짜 오만 가지를 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제서야 막 긴장 풀리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금세 좀 정이 되게 많이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좀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다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진짜 한 멤버 한 멤버 빠지지 않고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여기 퀸덤 퍼즐에 임하고 있는 거여가지고 조금 맞아요. 많이 조금 많이 맞아요. 그랬죠. 너무 감사했어요. 언니 TMI? 오늘은? 근데 이거 지금 필터가 괜찮은가? 오늘의 제 TMI는 필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 점. 이게 나을까요? 이게 나은가? 조금 노란 톤이 들긴 하는데. 와, 너무 더워.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것도 괜찮다면 이걸로 해야겠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저 그래서 사진 찍은 거또 이따가 보여줄게요. 네. 꼭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들, 안녕. 공연을 해주고 계시네. 커플 파우치다. 맞아. 나는 제 파우치. 저희의 파우치. 제가 전 고양이를 갖고 제가 우연이한테 강아지 파우치를 선물했거든요. 나는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내가 사주기로 했잖아. 내가 맞아. 사줄게. 나 생일 선물로 준거 언제쯤 아니야? 해줄 아니야. 거야? 그냥 생각나서 준 거야. 언제쯤? 너가 원하는 거를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해줬어. 어떤 나 캐릭터? 고양이. 이거 내 거랑 똑같은 거? 어. 그래? 아싸. 오 마이 갓. 오케이. 제가 나중에 파우치 자랑해줄게요. 아직 자랑 안 했구나? 그래. 난 티내는 편이 아니거든. 그렇지만. 단짱구? 단짱구가 뭐죠? 다은이 짱구. 아니야. 감히 우리 짱구를 누구한테 비교하는 거야? 짱구는 나 말고서 할 그게 없어. 오, 예쁜 누나다. 와, 진짜 안 비슷해. 나 잠깐만. 진짜 안 믿었다고? 나 지금 충격적인 사실. 뭐? 23기 8월 17일 첫 방이요? 벌써 23기나 됐다고? 뭐가 23이야? 짱구 그 기가 있는데. 벌써 23기야? 대박. 요즘이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쳐보고 하다 보면은 그림체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 맞아요.
잉크해주세요. 헤헤헤헤. 23기 나보다 나이 많네. 진짜. 진짜 저보다. 진짜.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선배네. 제가. 맞아. 제가 태어. 내가 태어나기 전. 내가 태어나기 전에 방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신노스케. 신짱. 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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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맹구는? 아 맹구. 맹구는 사실 내가 이름? 그닥 관심이 없어. 아 맹구 좋아해. 맹구 착해. 맹구 착해서 좋아해. 맹구가 착해서 좋아하는데. 짱구야. 나 짱구 케이스 살 거예요. 맞아요. 짱구 케이스 완전 이렇게 짱구가 사방에 덕지덕지 있는 거 가지고요. 언니 캡처 타임? 아 요즘 이런 거 안 하는 게 예쁜 거 같은데. 어 또 했어. 맹구 콧물 케이스 너무 귀엽더라. 뭐 그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 그거 진짜 귀엽더라. 어? 제 눈 조심해. 진짜. 그거 진짜 너무 귀엽더라. 맹구 케이스 그 콧물이 흐르는 버전이잖아요. 콧물 시계도 있어요? 뭐지? 에? 너무 귀엽겠다. 대헷 히힛. 와우들 밥은 먹었나요? 저도 밥은 먹었는데요. 요즘은 좀 예쁜 카페 가는 게 좋아요. 밥도 좋고 밥 먹고 예쁜 카페 가는 게 좋아요. 제가 이제 커피를 조금 더 마실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가 봐. 맨날 초코라떼만 시켰었는데 이제는 그냥 라떼도 시켜요. 헤헤. 닭발 어저께 먹었는데. 닭발 어저께 먹었어요. 언니 짱구가 좋아요. 우연이가 좋아요. 내 동공 돌아가는 소리 들리지? 저의 대답은 짱구 같은 박진경. 말도 안 돼. 뭔지 다 알아들었죠? 어제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저 박진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짱구 같은 박진경. 둘 다 선택한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생각할수록 너무 아쉽다. 제가 러시아어 무대 때 이거를 꼭 넣었어야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에헤이 이거 알죠? 제가 좋아하는 짤 중에 하나인데 이걸로 바꿔야지. 콩콩콩콩콩콩. 과일 중에 무슨 과일이 제일 좋아요? 여름에는 복숭아랑 자두를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올해는 생각보다 수박을 많이 안 먹었네. 작년엔 수박을 진짜 많이 먹었는데 저 그래서 계속 스케줄 할 때 이동할 때마다 수박을 먹었었거든요. 나나 나이스. 요즘 이거 많이 써요? 저한테 많이 얘기해 주던데. 나나 나이스. 근데 이게 뭐죠?
몰라 이거 언어 유희죠? 나나 나이스? 나나이스? 나 나이스? 아 나 진짜 바본가 봐. 아 왜 아무? 아, 아, 아! 주리 언니 나나 나이스. 아, 아, 아 맞아 맞아. 귀여워. 다 봤죠? 언니가 그런 순간 리액션에 엄청 많이 잡히더라고요. 진짜 순간 센스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아주 저에게 많은 별명을 지어준 고마운 언니. 바나나와 더불어 나나나이스. 아, 나 뭐 아까 재밌는 것도 봤는데? 뭘까? 아, 저 방금 재미난 질문을 봤는데 어디가 있죠? 나 방금 진짜 재밌는 거 봤어요. 내가 답하고 싶었던 거가 있었는데 뭐더라? 뭐? 뭐? 처음으로 방청 신청했어요? 퀸덤 퍼즐? 아니면 쇼챔피언? 뭐예요? 아, 나 뭐야, 나 뭐지, 뭐지? 아, 아까 거 까먹었다. 손톱 ASMR. 이거 딱 속눈썹이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껌 씹는 거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실까요? 아, 저번 주 쇼챔피언한테 진짜 너무 웃겼던 거 알아요? 가비 선생님께서 이제 프로그램 나오셔서 이렇게 찔러 펼쳐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저희가 저번 주에 가비 선생님 거 따라 했었는데 진짜 너무 잘해요. 저 진짜 수아 언니가 약간 열어 같은 거 진짜 진짜 잘하시고 치키가 약간 찔러를 하는데 치키가 그 재즈 느낌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끝까지 포인트를 주면서 하는 거예요. 아, 저 진짜 그날에 너무 웃겼어요. 그 비하인드 진짜 그거 최고야. 진짜 그날 진짜 최근 들어서 역대급으로 제가 웃은 것 같아요. 대본 누가 짠 게 아니라 우리가 한 거예요. 아, 너무 웃겨, 진짜. 안 그래도 그거 되게 재밌었었는데. 알고 있는 우리 MC들도 너무 웃겼고. 너무 잘 따라해. 말도 안 돼. 대본이 아니었지요. 그 항상 막판에 막 즉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저번에 에이 이렇게 잘못 이렇게 혼자 늦게 뛰고 이런 거 그거 다 저희 즉석이었어요. 저희만의 스타일. 달나츠 스타일. 와우들 저의 MBTI가 뭔 것 같아요? 나나 MBTI가 뭐야? 새로 입덕한 마음가 보다. 내 MBTI 근데 이렇게 라이브 한 몇 분만 봐도 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뭔지 바로 이렇게 대부분이 그러시는데 저 딱 보고 한 얘기 한 두 마디 나누잖아요. 야 너 그거지 이렇게 하신다요? 에? 뭐지? ESFP 같아요? S 같아요? S가 약간 현실적인 거 아닌가? 현실적 애니 상상을 많이 하는 거. 근데 저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그게 그냥 말도 안 되는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일어날 법한 상상이어도 저는 상상을 진짜 많이 해요. 전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상상의 상상을 이렇게 꼬꼬무 진짜 꼬리를 물고 이렇게 계속 상상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게 근데 아무래도 저는 좋은 일을 더 많이 상상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트. 차. 해준다. 뭐야? 방금 되게 건방졌네. 헷. 의식의 흐름. 언니 이름이 뭐예요? 저는 나나입니다.
아, 또 뭐, 아, 그래서 뭐게요? 저의 MBTI. 저꿈 진짜 많이 꿔요. 맞아요. 상상력이 많아서 꿈을, 안꿀 때가 많이 없을 만큼 많이 꿔요. 어제 그저께도 꿈을 꿨고, 어제는 안 꿨네. 그래도. NFP 같아요. 저는 ENFP랑 ENTP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 최근에는 이게 제가, 스케줄을 할 때는 ENTP가 되는 것 같고, 그 외적인 모든 일상에서는 ENFP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랑 F가 완전 반반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T가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 T 나쁜 거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그 뭐지? 그 약간 놀리듯이, 너 T야? 이런 거, 그거 조금 마음이 속상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T도 좋은 거예요. T도 얼마나, 이거 스케줄하고 이거 일할 때 얼마나, 뭐냐. 얼마나 좋은 거예요. 현실적으로 딱 현실 반영을 해주는 거라고요. 어제 이 얘기 했어요? 뭐 얘기했지? 맞죠? 나도 T인데 자꾸 애들이 놀려? 내가 혼내줄게. 놀리지 마십시오! 맞아요. 우연이는 완전 T예요. 진짜, 진짜 딱 대화해보면 완전 T고, 저는 완전 F고, 이게 딱 느껴져요. 서로 얘기하면서 느껴져. T 좋은 거예요. 굿굿. 지금 회사냐고요? 아니요, 여기 회사 아니에요. 다른 빈 곳. 방은 아니고요. 뭐라도 보여주고 싶었고요. 토끼. 이거 토끼예요. 제 생일에도 있었던 토끼인데 좀 간직하려고 가져왔어요. 근접샷 뽀뽀가 뭐죠? 오글거려. 4개월 된 거야? 뭐가 4개월 됐지? 이 토끼? 이 토끼 얘기하는 건가? 그런가? 사계절 중 언제 걔 제일 좋아해요? 저는 봄이랑 가을 좋아해요. 봄은 제 생일이 있고, 뭔가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그리고 벚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시기여서 좋아하고, 그리고 가을은,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너무 그 선선할 때 있잖아요. 뭔가 반팔 입기에는 조금 시원하고, 겉옷 입기에는 더울 때, 약간 후드만 입을 수 있을 때, 그럴 때가 너무 좋아요. 그럴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권세은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검정고시 공부할 게 많아서 퀸덤 퍼즐 못 봤어요. 저는 권나연입니다. 그렇지만, 검정고시랑 더불어서 퀸덤 퍼즐, 제 방송 봐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권나연이에요. 권나나. 영화 추천하면 볼래요? 영화 최근에 바비도 봤거든요. 바비도 보고 최근에
그 여름날 우리도 봤어요. 여름날 우리도 봤고 그다음 제일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들은 못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천을 해줄 만한 게 바비는 바비가 진짜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세요. 엘리멘탈은 못 봤어요. 엘리멘탈 안 봤어요. 아직 안 봤어. 범죄도시 봤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나나밤 아까 내가 댓글에다가 나나밤 곧 할 거라고 했었었는데 나나밤이 누구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마음인가 보다. 여기가 나나의 나른한 밤이에요. 아 사실 원래 여기 텐트가 있는데 오늘은 텐트가 없는 공간에서 켠 거예요. 전만에 텐트가 있거든요. 진짜 예쁜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명도 있고 다음에는 거기서 해야겠다. 나나밤 텐트 진짜 안 간 지 오래됐다. 나도 가고 싶다. 아, 난 사진 보여줘야 되는데. 아이, 참. 혹시 제가 잠깐 갔다 와도 되나요? 싫다면 거절합니다. 아, 나 가면은 또 와우들끼리 뭔가 얘기할 것 같은데. 거절은 거절한다. 다음 주 쇼챔? 다음 주 쇼챔 때? 오, 다음 주 쇼챔 때 그 춤, 나 춤 잘 추나 있을지? 다음 주? 다음 주 거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렇게. 동료 아티스트 분들 챌린지 하는 거 와우들 되게 좋아하죠. 저는 알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 예전에 처음 연습생 때 몇 학년이었어요? 처음 연습생 때 17살.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였어요. 그래서 3년 연습생 했어요. 3년. 3년이 참 되게 짧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는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3년. MV 공식 1호 연습생 저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 1호 연습생 1호 아티스트 히히 너무 신기해요. MV의 보물이라고? 우리 우아 보물이지. 보물.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만약에 후배들이 생기게 된다면 너무 신기하겠죠? 너무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후배들이 생긴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뭔가 도움을 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후배들이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 애정이 갈 것 같아요. 나나 선배님. 이상해. 여기가 되게 덥다. 엄청 덥네. 아, 저 그거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우한테 보여줄 게 있단 말이에요. 저 잠깐 갔다 와도 될까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15초만 기다리세요. 알았죠? 15초? 15초? 15초?
다녀왔어요. 15초. 15초 걸렸죠. 어디 있냐고. 청소 열심히 하나 봐. 여기 깨끗해서요. 제가 오늘 사진을 찍고 왔어요. 보여줄게요. 짜잔. 왕. 이따 나중에 올려줄게요. 와우드. 꽤 잘 나왔어. 제가 이 네코 사진이 진짜 사실 예쁘게 잘 안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화사하게 잘 나왔어. 짜잔. 어때요? 이따가 올려줄게요. 원본. 봤을런가? 나나가 나나했네. 꺄우. 네코 사진 찍기 어려워요. 뭔가 포즈 지어도 뭔가 예쁘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이 필터 또 뭔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고, 배경도 그렇고. 맞아, 혼자 찍을 때 특히 더 어색해. 맞아요 맞아요. 진짜 언니 윙크? 나나가 제일 좋아하는 칭찬은? 저는 근데 칭찬? 근데 거창, 완전 이렇게 거창한 거보다 저는 막 칭찬을 사실 그렇게 들뜨고 이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거창한 말보다도 그냥 눈에서 뭔가 진심이 느껴지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그냥 응원해주는 것 같고, 이런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칭찬을 들뜬다고요? 아닌데, 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와우들이 얘기해주는 거는 들뜰 수 있어요. 와우니까. 마할 기타. 그러니까요. 저랑 우연히 새겨져 있는 그 티셔츠. 아, 그거 진짜 뭔가 싶었는데 그거 진짜로 있다면서요? 아직 저도 실물을 영접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나도 갖고 싶더라. 나도 가지고 싶더라. 그 제작해요? 이벤트! 이벤트. 와우들 잘 입고 다닐 수 있어요? 아, 와우가 뿌듯하게, 어? 뿌듯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데. 나도 갖고 싶더라. 나도 몰래 가서 받아야겠다. 귀여워. 귀엽지 않아요? 저희 얼굴도 새겨져 있던데. 우리 후드티도 있잖아. 맞아요. 우리 후드티도 귀여웠어. 썸네일? 오늘 거? 오늘 썸네일도 오늘 찍은 거예요. 왔는데 옆에 꽃이 있길래 그냥 같이 찍었어요. 바람이 마침 시원해가지고 앞머리는 다 날라갔지만 그냥. 방청간 와우들. 와우들 다 받으면 좋겠다. 와우들 많이 많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최고예요. 진짜 그렇게 간접적으로 그렇게 가까이 좀 소통하고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진짜 표정까지 완전 다 보여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짱이야.
그니까요. 이게 당첨이니까 마우드 맘대로 안 되죠. 아, 우리 마우드 진짜 많이 왔으면 좋겠다. 아, 멤버들은 온 적 없어요. 아, 응원 좋아. 슬로건 엄청 잘 보여요. 진짜 잘 보여. 완전 잘 보여. 완전 이렇게 조금에도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이름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그니까 만약에 콘서트 하면 이런 기분이었겠죠? 계속 우리 경연했을 때 그런 느낌이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진짜 가깝고 하니까 훨씬 이렇게 뭔가 응원이 되고 하는 느낌. 그래, 와우 칭찬에는 좀 들뜬다. 그러네, 와우 칭찬에는 좀 들뜨는 타입이네. 뭐 어쩌겠어, 와우가 좋은 거래. 언니 매운 거 좋아해요? 완전 좋아해요. 저는 뭔가 일상의 모든 것들을 매운 거로 푸는 편이에요. 매운 음식. 사실 그거 말고는 뭔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 먹으면 뭔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조금 자제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 너무 좋아해요. 마라 엽떡? 아직 안 먹어봤어요. 근데 그거 인기 엄청 많다면서요? 막 품절이라던데? 그래보진 않았어요. 은채 스타일기 아냐고요? 알아요. 알죠. 완전 뭐지? 뭔가 자두 같으세요. 은채님 뭔가 자두 같으세요. 저희 인터뷰 이제 할 때에도 옆에 계셨었었는데 완전 이렇게 리허설 때도 그렇고 엄청 이렇게 교감을 잘해주세요. 진짜 완전. 그때도 그래서 조금 소통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알죠. 당연히 알죠. 스타일이 너무 귀여워. 아, 우리 쇼챔 때 그때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어가지고 르세라핌님들이 그 인터뷰에 오셨을 때 그때요. 진짜 엄청 귀여우셨어요. 아이씨.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저는 예능을 진짜 좋아해서 예능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능... 아, 그치? 예능이겠지? 예능 다 좋아하는데. 옛날부터 보던 거. 무한도전도 좋아하고 런닝맨도 좋아하고 아는 형님도 좋아하고 나 혼자 산다도 좋아요. 저 진짜로 자주 봤었어요. 그래서 어제 와우들도 저한테 얘기해주고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그 나나 저 쇼챔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슈퍼스타 짤. 그게 그 예시로 이렇게 방송으로 나왔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 뭐지 하고 보내주셔서 봤는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그때 근데 진짜 웃겼어요. 옆에서
이렇게 스텝 언니들 다 계시고 이거 각도 다 맞추면서 몸은 떨어져 있고 왜냐면 언니들이 같이 나오시면 안 되니까 몸 엄청 떨어져 있고 이렇게 카메라만 들고서 옆에 매니저님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그 현장에 너무 다들 이렇게 도와주시는 게 너무 너무 귀여웠어요. 슈퍼스타.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램 거의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 재밌게. 손으로 하트 만들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트. 저는 사실 이 하트 진짜 좋아했는데 이 하트만 계속 언제지? 한창 데뷔 때 꽂혀 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하트. 오! 맞아! 우리 이거 그 우와! 우와! 무대 때도 이거 했었잖아요. 딴딴딴. 설렘 이 바람나야. 한 며칠 전인가? 우와 무대 했던 거 봤는데 너무 진짜 무슨 병아리 마냥 뽀짝뽀짝 하더만. 아 진짜 와우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해줬는지 알 것 같아요. 아주 뽀짝하더만 뽀짝. 진짜 그때 생각 그때 진짜 너무 재밌었어. 주황색 머리 맞아요. 확실히 앞머리가 없어야지 무대 때 뭔가 이렇게 춤추고 머리 돌리는 앞머리 때 그게 딱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진짜 확실히 앞머리가 없는 게 좋긴 한데. 페이데이도 봤어. 페이데이도 너무 좋아. 늦게 와버렸어? 지금 벌써 켠지 벌써 한 시간이 꽤 되어가네? 아 위버스 그거 봤어요? 인터뷰? 맞아요. 그것도 정말 진짜 완전 고심해서 매거진 그거 진짜 열심히 인터뷰 했어요. 그리고 뭔가 그런 질문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완전 뿌듯했어요. 다 읽었어요? 저도 그거 나오고 나서 바로 읽어봤는데 그만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와우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답변이 멋있었다고요? 그냥 진심이었어요. 뭔가 멋있게 하려던 건 아니고. 근데 오늘 필터가 조금 이상해. 오늘 필터가 조금 그래. 뭐지? 뭘까? 언니랑 같은 폰 케이스 사고 싶다고요? 이거는 우리 와우한테 받은 폰 핸드폰 케이스예요. 헤헤. 화질이 조금 깨진다고? 뭐지? 이건 괜찮나? 몰라! 그냥 해! 편집실 아직 안 나왔잖아요. 비밀. 와우들이 그 예고편 속에서도 교복에 안경 쓴 거 바로 찾아보더만. 그날의 사진을 찍어놨어요. 보여줄게요. 그날 사진 찍어놨지.
교복 진짜 오랜만에 입었어. 교복착 같은 거. 공개될 거 많아. 항상 이렇게 촬영해놓고 사진 찍어놓고 이러니까 그게 뭔가 바로 이렇게 숨겨둔 게 많지. 뭔가 출출해. 뭔가 먹고 싶어요. 언니 목소리가 좋아서 나 잘 것 같아. 자기에 좀 적합한 목소리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와우들의 유튜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보면서 우리 라이브 이렇게 조금씩 해놓은 거 보면서 제 거를 보게 됐는데, 저도 보다가 약간 이게 그 뭔가 그 뭐랄까 안정감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럴 때 봤는데 맞아요. 다 재밌어. 진짜 와우들 편집도 엄청 잘하더만. 자기 좋은 목소리. 맞아요. 조금 낮고 이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어. 귀여왕. 고맙다. 나른나른. 그래서 나나의 나른한 밤이에요. 제가 엄청 텐션 있게 얘기할 때도 있고 엄청 조근조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래요. 자, 뭐야? 마할키타. 마할키타 이런 거 해주면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기다려봐요. 마할키타 할 때는 여러분 어떤 게 필요한지 아세요? 에? 뭐야? 아 여깄다. 헷. 마할키타 아이시떼루 러브 유 떼아몽. 언니 가장 어린 와우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가장 나이 어린 와우? 몇 살까지 있으려나? 나는 제일 어린 와우? 8살? 8살일 것 같아. 8살일까? 언니 저 2살이야. 아니야! 딱 그렇게 안 보여! 아니야. 삼겹살? 아, 고장. 아, 자꾸 거짓말하지 마요. 속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나마스테. 탕후루 빙수? 뭐야 너무 별로일 것 같은데? 뭐지? 탕후루는 그냥 탕후루여야 되고 빙수는 그냥 빙수여야 돼요. 전 너무 그렇게 뭔가 조금 막 콜라보한 거는 조금 시도가 조금 어려운 편. 언니는 가래떡에 뭐 찍어 먹어? 저는 꿀이요. 당연히 꿀 아닌가요? 그럼 뭘 찍어 먹죠? 응? 가래떡에 그러면 뭘 찍어, 꿀 아니면 뭘 찍어 먹어요? 필터 제거해 줄 수 있어. 당근이죠. 당근 제거. 그냥 필터를 없앴네. 됐다. 헤헤. 설탕? 설탕은 조금 이상할 것 같은데? 설탕을 찍어 먹어요? 신기하다. 케찹? 간장? 쌈장? 와 진짜 다르구나. 이거 뭔가 그 지역마다 다른 건가?
우와, 저는 꿀에밖에 안 찍어 먹어서 그랬네. 뭐지? 어떠한 회사의 연습생인데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말이세요? 진짜로? 데뷔를 앞두신 분일까? 조언 한마디? 제가 아직 조언을 할 때가 됐는가 싶지만, 그 연습생 시절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날들을 조금 진짜 성실히 딱 연습에만 데뷔하고 나서부터는 시간적 여유가 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연습생 때에 뭐든지 최대치를 끌어올려 놓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물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왕이면은 이제 연습생 때더 해놓으면은 그 후로 더 뭔가 본인이 커질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화이팅! 지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마인드를 좀 긍정적으로 좋게 가져본다면 그게 마냥 막 힘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연습생 때뭐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연습에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게 힘들고 다시 돌아가기 싫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약간 추억이 된 느낌? 언니 동물 같다고요? 뭐지? 뭐야? 언니 화장 지워야 되는데 귀찮아. 당장 지워. 꼼꼼히 지워. 저는 저 클렌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뭐지? 리무버. 갑자기 이거 설명한다. 리무버로 이렇게 아이랑 립을 지우고, 브로우도 지우고, 그리고 피부 닦는 용 피부도 지우고, 그다음에 오일로 한번 하고, 그다음에 폼 클렌징으로 해서 이렇게 기기로 한번 더 하고, 그리고 다 세수하고 나서도 그 패드로 닦아요. 그래야 좋아요. 말끔해진 느낌. 오늘 하루 나이스. 좋았어요. 언니, 오늘 내 생일인데 축하해 줄수 있어? 생일 축하해요. 와우. 너무 축하해. 사진은 나야. 아니야. 선물은 나야. 나 지금 뭐지? 나 졸음이 오는 건가? 뭘까? 선물은 나야였어요. 사진은 나야. 당연히 나였겠죠? 웃긴다. 왜 지원지한 우연이랑 놀게 된 거야? 우리 카리스마틱 멤버들 만나려고 했다가 스케줄이 계속 서로서로 바쁘니까 스케줄이 안 됐었다가, 되는 멤버들이라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거 먹고 하루 동안 좋은 시간 보냈죠. 곧한 시간이다. 입술의 그늘? 그게 뭐지? 입술의 그늘? 여기요? 우리는 왜 초대 안 했지? 서운해. 건나연 실수했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같이 가자. 알겠지? 내가 딱 신호 보내면 나와야 돼. 이거 무슨 상황극 같아요. 대신 카리스마틱 외워서 오기.
이제 왔구나. 안녕. 이제 왔군. 하트. 이거 당연히 할 줄 알지. 우리 멤버인걸. 어? 나 오늘 약간 고양이 같네. 가끔 고양이가 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고양이 같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데뷔 때 진짜 많이 들었었다. 만난 와우 중에 누가 제일 어리냐고. 저 한 13살까지 만나본 것 같아요. 13살이에요 이랬던 것 같아요. 13살. 카리스마틱 말고 치즈스틱은요. 아무튼 제가 이런 거를 잘 못 받아요. 아 숨고 싶다. 저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제가 장미 같다고요? 저 장미 되게 좋아하는데. 저는 장미랑 안개꽃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떻게 딱 장미 같다고 그러지? 제 주변에 진짜 성함이 장미인 분도 있다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장미. 건사비장. 장미. 장미? 코난에도 나와요? 아 코난도 못 봤다. 코난 못 봤다. 코난을 보겠어요. 코난도 봐야 된다. 우와 아따맘마 안 본 지 오래됐어. 언니는 무슨 음식 제일 좋아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음료가 제일 좋아. 왜냐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간단하잖아. 히히히. 과일 먹고 싶다. 과일 시켜야지. 아이스티 좋아해요. 아이스티. 근데 저는 아이스티 복숭아보다 그 레몬 맛을 더 좋아해요. 아 근데 이거 여러분 미안해요. 자꾸 바꿔서. 여름 음식 빙수. 나나톤이다 지금. 여러분 모두 나나톤 하세요. 내가 그때 뭐라고 했었더라? 내가 나나톤 정의를 뭐라고 내렸었죠? 내가 나나톤 뭐라고 했어? 나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아 나나가 좋아하는 사람들 나나한테만 사랑을 받는? 왜 다 다르게 얘기한 나나한테 사랑을 받는 톤 맞죠? 제가 사랑을 주는 모두 나나톤이에요. 여기 오늘 지금 제 라이브를 제 나나밤을 보고 계신 분들 다 나나톤입니다. 헤헤헤. 귀엽다. 이런 게 있네. 러브 유. 오늘 렌즈 완전 특이하죠? 뭔가 이걸 뭐랄까? 뭔가 쨍하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오묘하게 감기는 그런 렌즈예요. 원데이. 어제 몇 시에 잤어요? 어제 생각보다 잠이 안 와가지고 아침 6시인가 잤어요. 요즘 계속 이렇게 늦게까지 하고 늦게 자고 이러니까
뭔가 패턴이 그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특히나 또 잠이 안 와가지고 6시에 자버렸네. 그 전날에는 꿈을 좀 많이 꿨고. 곧 8월인데 계획 있나요? 우리 와우 만나야지. 와우 만난다. 와우 만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경연 날이 가장 떨리지만 가장 좋은 그런 날. 와우들 이제 잘 자요. 안녕. 오늘 갑자기 찾아오고 싶어서 갑자기 왔어요. 내가 사진도 보여줄게요. 약속 지킬게요. 다음 주 쇼챔에서도 만나자. 오늘 나나밤 해줄게요. 예쁜 꿈 꾸시고 나른한 밤 되세요. 안녕. 안녕. 고마워. 안녕. 또 만나자. 냥. 권토끼 갑니다. 빠이. 잘 자.